노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영민 실장님. 네. 조국 전 장관을 사퇴시킨 거 억울하십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맞습니까? 그 인사는? 네, 결과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 원래 조국 전 장관을 임명했을 때에 그 의도와 달리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 어려운 말씀 하시지 말고 잘못된 인사였다고 인정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라는 말씀이 뭐? 그러면 인사 검증을 잘못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인사 검증 누가 했습니까? 네, 인사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합니다. 자, 민정수석실 조국 전 장관이 7월 26일에 민정수석에서 그만뒀어요. 8월 9일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기 전부터 이 검증은 시작됐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일체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규정상 비서실장과 그 관련 수석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은 자신과 관련된 그 검증에 돌리지 마시고, 관여할 수 없습니다. 말을 돌리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장관 인사 검증을 열흘 전에 시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장관 인사 검증 뭐 한 달여 전 20일 전부터는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셀프 검증하다 물러난 것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이 했으면. 그런데 그 말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네? 셀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는 했지만 민정수석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새로운 민정수석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민정수석이 7월 26일에 들어와서 13일 동안 검증해서 졸속 검증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을 지명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을 돌리시지 말고 책임을 질 건 책임을 지세요. 오전에도 동생 등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증 대상이 아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 두 번째 답변할 때는 조국 가족에 대해서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생과 전 처제 등이라고 그게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다른 분 질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하고 저 자녀들 검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검증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당 내에서도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검증을 잘못하고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을 갈라쳤으면 적어도 대통령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끝까지 사과 안 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그 당시에 한 명의 장관이 낙마했을 때 나와서 사과했습니다. 지금 비서실장 사과했습니까? 대통령께서 안 하시면 비서실장이라도 책임지시고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아직도 인식이 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의 뭐 의혹만으로 임명 안 할 수 없다 이런 발언 차치하고 최근의 시정연설에 와서도 합법 속의 합법적인 불공정에 대해서도 지금 요구한다.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법무부에서 내려놓은 훈령도 다른 것이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출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훈령을 갖다 긴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됩니다. 왜 이렇게 감사하십니까? 제가 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저는 적어도 이 사건은 보통의 장관의 낙마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이 인사 참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아직까지도 감싸는 이유 세 간의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직도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불법성에 대해서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의 추측은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과 관련된 너무나 많은 의혹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신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자, 윤총경이라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 운운하면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었지만 경찰 수사 당시에는 피해 나갔습니다. 이번에 검찰에서 수사를 다시 하면서 구속되었습니다. 윤총경의 부인 누굽니까? 지금 말레이시아에 가 있죠? 맞죠? 대답하십시오. 네. 말레이시아는 해경이 가는 자리인데 육경인 윤총경 부인이 가 있죠? 네. 자, 윤총경이 이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던 업무 중에 하나가 대통령 가족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까?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맞다 그러셨더니 왜 또?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정확하지 않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민정수석실의 업무 분장상 윤총경은 가족 관련된 업무를 분장했습니까? 아닙니까? 예스, 노로 대답하십시오. 제가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아닙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윤총경의 업무가 가족 관련된 업무였고 그래서 윤총경 부인이 태국으로 가신 대통령 따님에 대한 업무를 따님에 대한 일을 이렇게 살펴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로 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윤총경 부인이 말레이시아로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십시오. 왜 해경이 가던 자리에 육경이 갔는지 밝히십시오. 그리고 이인영 저 위원. 저희 당에서 하여간 의사진행 발언을 오늘 두 번째 하시는데요.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습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해서 증인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해서 증인 요구를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유재수 부산 정무부시장 지금 어제 사퇴했으니까 전 정무부시장이란 표현이 맞겠죠.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니까 조국 전 장관이 더 이상 감찰을 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했다고 했고 그 당시 이것에 대해서 이인걸 특감반장도 매우 분개했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유재수 전 정무부시장은 지금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지금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해서 참고인으로라도 합의를 하시고 그리고 뭐 본인이 자진 출석하게 된다면 출석을 유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어제 이 직을 그만뒀다는 새로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당에서 반대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간에 좀 논의를 좀 추가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실장님 네,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답하면서 마무리하시죠. 네, 네. 그 윤총경의 부인이 갔다는 말레이시아가 뭐 무슨 뭐 해경이 가는 자리, 육경이 가는 자리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무슨 아니 윤총경이 뭐 친인척을 관리했다 다 그 이건 뭐 거짓말 중에서 새빨간 거짓말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추측으로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폄훼하고 비판하고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비판할 때는 네, 근거를 이제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하실 때 계속 실장님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충 질의를 활용하시죠. 저 아닙니다. 민정수석실 내에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해경 육경이라고 확정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